러시아 시베리아의 남동쪽. 4,400여 킬로미터의 긴 여정은 때로 뜻밖의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진동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준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죠. 지평선을 향해 걷다 보면 오래된 이야기를 만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것. 예술가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길어올렸을까요? 시베리아의 푸른 눈, 마이카레사의 예술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의 모스크바까지 러시아를 동서로 관통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은 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공기가 이제 확실히 깨끗하죠. 좀 맑은 느낌. 비디오 아티스트 박경래. 그는 세상을 화폭 삼아 카메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흐르는 풍경의 시선을 빼앗긴 또 한 사람. 전진경은 현장에 살면서 그곳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예술가입니다. 오랜만에 먼 여행길에 나선 그녀는 열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는 정면, 누워있을 때 이렇게 딱 보는 정면, 어? 눈앞에 보여가지고. 이 형식으로요? 그치, 예, 예. 내가 이번에 뭐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 정리해보는 거. 만약에 내가 밤이 되어도, 그리고 불빛이 없어도, 그리고 또 혼자여도, 자연을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일까? 홀로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조소희 작가. 그녀에겐 일상이 곧 예술입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 단시간에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엔 리듬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 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우지의 예술가들을 파견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몽골과 남극, 이란 등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올해의 레지던시는 바이칼호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로 이동,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3박 4일을 달린 뒤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육로로 7시간을 가야 하는 대장정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모스크바까지 가죠. 열차 안에서의 첫 아침. 모두들 뜨거운 물을 받아오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부스컵에 물만 있으면 나름대로 다양한 메뉴를 갖춘 조촐한 식탁이 마련됩니다. 이것저것 다르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여기 식당에서 이건 호박죽입니다. 보여드릴까요? 호박죽이 이렇게 이거 되어지고 있습니다. 좁고 흔들리는 공간 안에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그저 기차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갈 때는 자고요. 수면 깨요. 와, 아니 기차의 리듬이 이미 잠을 오게 하고요. 스탑하면. 여긴 어깨에 두르던 숄로 멋진 커튼을 만들었네요. 이 정도면 적응력이 제법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자취방 꾸미듯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정말 최소 3박 4일은 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집 다시 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이 어땠어요? 그냥 뭐 잠 한숨 못 자고 보내겠다. 화장실 거의 못 쓰겠다.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겠다. 근데 뭐 괜찮은데요? 3시간 포기하고
저희 3박 4일 동안 아무도 머리 안 감기로 약속. 실수는 안 하기로 약속. 어쨌든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그들은 늘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했던 일상을 벗어나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4,100km의 여정 가운데 열차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주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쉬어가는데요. 굳은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보는 작달. 그들 예민한 레이더망에 뭔가가 포착됐습니다. 어, 진짜 예쁘다 이거. 팬이 왜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찌부된 거잖아. 주웠어, 주워가지고 선로에 늘려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세계 모양을 다 주워가지고 마이크를 쭉펼쳐는 거예요? 옷입니다. 어머, 이거는. 이거는 저기 조 작가님 작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게. 출타래. 더 주세요 이거. 출타래. 와. 제가 지금 방금 제작한 조각품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작품 하나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네요. 한낱 고철에 불과한 물건도 예술가에겐 귀중한 보석이죠. 한국까지 가져가시나요? 어떻게? 가져가야지 당연히. 이 귀한 거를 어디다 버려? 챙겨야지. 이건 정말 잘 챙겨야지. 지구의 4분의 1을 도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가격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의 좌석이 운영됩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열차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선 신선하지만 음식값에 비해서는 단출한 메뉴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제법 괜찮은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죠. 맥주와 함께 자작나무 숲을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쑤시개 스포츠 보자는 것 같지 않나요? 직업도 나이도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소탈하게 뒤섞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국적을 허뭅니다. 그림 한 장으로 금세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이 철도는 달리는 동안 시간대가 7번이나 바뀝니다. 출발역과 종착역의 시차는 11시간. 시간을 거슬러 열차가 달려갑니다. 파리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닐 때 봤는데 이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긴 시베리아잖아요. 시베리아에서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입니다. 나름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조금 전에 시계를 켜봤더니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인데도 해가 막 이렇게 떠있으니까 이상하네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어둠을 몰고 오는 낮죠. 시베리아의 귀한 밤이 찾아오고 긴 하루가 접니다. 다음 날 아침 열차가 잠시 정차하자 승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간이 노점에서는 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파는 신선한 음식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노점 상들이 가져오는 것에는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예, 바닐라 맛 나는 우유 맛. 이거 초코랑 바닐라래요. 초코랑 바닐라. 종착역을 향해 다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울란우데를 지나 이르쿠츠크로 가는 길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꽃으로 불리는 바이칼 구간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끼고 달리는 열차. 마이칼이 한층 가까워지자 작가들의 표정에 설레임이 떠오릅니다. 하늘과 물과 바람의 냄새, 온몸으로 이 순간을 느끼고 기록합니다. 76시간 만에 이르크 축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청정지역에서 오염지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우울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 기차 안에서 계속 좋은 풍경이 계속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문명이 뭐 그다지 반갑지 않다. 바이칼의 관문 이르크츠크는 동시베리아의 행정문화 중심지입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앙가라강이 도심을 관통하고 깨끗한 자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20세기 초 반혁명군 데카브리스트의 유형지로 모스크바의 젊은 귀족들이 쫓겨오면서 문화의 꽃이 활짝 피게 된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바로크 양식의 독특한 건물들과 화창한 여름날 앙가라강의 결혼식이 시선을 사로잡는 도시. 파리의 세네강이 있듯 이곳 연인들은 앙가라강에서 사랑을 약속합니다. 고단한 여행객을 위한 반가운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5일 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한정식. 진짜 맛있고요. 진짜 착하게 먹네요. 인스턴트 음식에 지친 일행에게 이보다 더 귀한 환영 선물은 없을 겁니다. 이번 여행에는 이르쿠츠크 예술인 협회의 협조로 현지 작가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 화가들과의 첫 만남. 안드레이 부부의 작업실을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첫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랑 저기 나타샤의 성격이 그대로 아기자기한 성격이 구석구석 재미있게 많아요. 바로 옆방은 유쾌한 성격의 화가 세르게이의 작업실. 볼을 깎았네. 이 요다 아니야, 요다? 샤머니즘과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의 독특한 드로잉은 우리 작가들에게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것도 멋있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드로잉이 그림 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반가운 인사로 맞이한 이르크츠크 작가들과 함께 다시 바이칼을 향한 긴 버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춘 곳은 길가에 서 있는 당산목. 와, 멋있다. 시베리아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 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동전이나 쌀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비 안 오게 해주시오. 색색의 천에 소원을 적어 메어놓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일단은 우리 팀의 행복한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의 평화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를. 이르크츠크에서 300km. 드디어 눈앞에 바이칼이 보입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청정호수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는 예술가들. 수평선과 지평선이 어스름히 합쳐지는 곳. 짙은 물안개 속에 바이칼 최대의 고도 알펜 섬이 나타납니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인 아론섬은 바이칼호수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유목민족들의 발원지이자 활동 거점이었던 바이칼은 2,500여 종의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진화박물관이며, 특히 아론섬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메카로 유명합니다. 섬 안에서의 교통수단은 우아직이라는 작은 버스. 이 낡은 소련제 미니버스를 타면 거친 비포장 도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온몸을 두들기는 듯한 흔들림 속에 펜을 꺼내든 작가. 펜을 쥔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의 흔들림을 그대로 노트에 옮깁니다. 잔잔한 일이야, 여기. 잔잔한 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진동계, 인간 진동계.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진동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 작가는 기차 안에서 이거를 그렸대요. 제가 아주 너무 예쁜데요. 예술가의 시각으로 재발견된 땅의 진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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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흔들리는 선들은 그대로 바이칼의 가장 생생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준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죠. 북쪽을 향해 달리는 버스. 아론섬의 명소인 사랑의 바위입니다.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같은 모습을 보고 독특한 생각을 떠올리는 전진경 작가입니다. 오일점이 다 올라가서 엄마 배의 다리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 우리네 시골 어촌과 비슷한 우지르 마을. 이곳에서 잠시 쉬며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메뉴는 바이칼에 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는 오믈. 바이칼 호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오믈은 정어리와 비슷한 민물 생선으로 바이칼 어획고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소금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왜요? 오믈을 넣어 끓인 생선수프. 이게 뭐야? 맛있어요? 자작나무 숯과 모드카로 향을 낸 국물 맛은 과연 어떨까요? 빨리 볼게요. 자, 오늘. 이걸 보게 하는 도구인가 봐. 맛있었어요. 그리고 불고기 배불. 거기다 버는 거지. 물고기. 물고기. 큰 솥에 푹 끓여낸 수프를 맛볼 시간. 모두 둘러앉아 시식을 해보는데. 맛있어요. 예,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노. 물고기 노. 물고기 노. 한국의 생태탕과 비슷한 맛에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이네요. 다니다 보니 만들어진 길이 대부분인 아론섬. 낡은 차량에 도로 사정까지 안 좋다 보니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투어 기간 중 두세 번 차량 고장을 겪는 건 이곳에선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느긋함이 필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저건 뭐예요? 나무? 아, 어제 네? 아 제가 주워 온 거예요. 왜? 네? 왜? 너무 예뻐서. 하나도 안 예쁜데. 안 예쁘세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안 예쁘세요? 늘 작고 평범한 것에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조소희 작가. 그녀가 아론섬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하보이 곳 언덕에 올랐습니다. 자연을 향한 특별한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는 자연이나 예술 같은 거대한 담론이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서 뭔가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숨을 조금
모아서 잠시 모아서 날리는 거. 실이나 휴지처럼 가볍고 약한 소재로 그것들의 존재를 드러내온 조소희 작가. 작은 숨이 모여 거대한 공기가 되는 예술은 작가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바이칼의 풍경은 현지 작가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입니다. характер места, характерные деревья, характерные скалы, это мощь Байкала подчеркивает эту стихию первозданной природы. Ее надо сохранять. 언덕 아래에서 또 하나의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 수년간 공들인 논문을 찢어 종이배를 띄웁니다. 이번엔 거대한 의미의 예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녀가 작품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샤가 화폭에 담습니다. кораблики плывут. Красиво, красиво. Beautiful. In nature. 물결의 미세한 떨림을 타고 나아가는 종이배. 예술은 그렇게 곧 무너질 것들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 아닐까. 한편 호스카를 어슬렁거리던 전진경은 뜻밖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부리안바위? 부리안바위 마지막 날? 멀지 여기가. 그 제가 사실 무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깜깜한데 혼자 못 있어요. 근데 언젠간 이걸 나는 살면서 이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하여 들판에 텐트를 좋아, 치고 혼자 야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좀 불 좀 피우면 얼추 약간 추위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나 이렇게 실험하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해요? 네. 공포심이 사람을 제일 이상한 상태로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공포 같은 것도 그 사람을 되게 되는데, 이상하게 만들고. 그게 잠자는 게 왜 작품이 된다는 거?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깜깜한 밤을 깜깜한 밤을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깜깜한 밤인 시간을 보내는 거.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건 경험이지 작품이 아니잖아요. 남의 경험을 잘 보는 것도 작품이에요. 그 사람의 시각을 들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품이 별건가요? 어둠을 무서워하는 겁쟁이 작가. 하지만 전준경의 작업실은 꽤나 험한 곳이었습니다. 평택, 용산, 강정마을까지 첨예한 대립의 현장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바이칼에서의 새로운 실험은 과연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작가들의 레지던스. 2주간 작가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다양한 작품을 진행할 텐데요. 가장 먼저 들어갈 작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상징할 공동현수막 작품. 아마도 우리가 각자가 잘 하다 보면 그게 이상하게 어울리는 장면을 한번 경험해보자. 유명한 테이프로 먼저 붙여놓고. 회의를 거쳐 마이카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물이라는 단어를 한글과 러시아 문자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고기 물. 첫 작업을 위해 레지던스 앞마당에 현수막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 뭘 스케치를 해야 되나? 먼저 글씨가 나타날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빈 공간은 물과 바이칼에 관련된 이미지들로 자유롭게 채워나가는데요.
그들은 아론 섬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일 함께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크릴 하고 다음 날 아침 야외 테이블에서 도나라의 예술가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질문들이 오가지만 아무래도 말이 통하지 않아 아직은 조금 어색한 분위기죠. 그런데 세르게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전진경 작가도 세르게이를 스케치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상대를 찬찬히 보게 되고 그리는 사람의 성격과 마음이 담기게 되죠. 잠깐만 좀 있다. What? 그림은 예술은 그렇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러시아 작가들의 야외 드로잉에 박병대 작가가 따라 나섰습니다. 잘 찍힌 풍경 사진을 화폭에 옮겨 그리는 한국과 달리 러시아 작가들은 리얼함을 표현하기 위해 무거운 화구들을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예술가들로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접해보는 방식이었는데요. 다음 작품을 멋있게 그릴 수 있게 성실하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작가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멋지네요. 멋져. 한편 박병래 작가는 경사진 지형을 탐색하며 새로운 비디오 작품을 구상 중입니다. 기다림이 테마인데 이상한 생물체를 좀 연출을 해서 찍을 건데 뭔가 그런 약간 그 이상한 공간을 찾는데 여기가 만약에 밤에 물안개가 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장소 헌팅 중이에요. 박병래 작가는 개인의 무의식 한도시의 역사 속에 국가와 권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온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외계인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는 그에게 바이칼은 최적의 스튜디오죠. 영험한 기운이 센 곳으로 유명한 무루한 바위는 세계의 샤먼들이 찾아와 의식을 치르는 샤머니즘의 성소입니다. 몸을 담그면 5년씩 젊어진다는 바이칼호수. 강한 대지의 기운이 작가들에게도 전달되었을까. 근처 새로 오픈한 갤러리에 초대된 작가들. 마이칼과 아론섬의 사계절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이곳은 세르게이의 개인 화랑입니다. 마야? 되게 정감이 가요. 이런 미소나 이런 것들이. 저기 조그만 거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거 이렇게 하얀 호수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Ну еще рада, что если сюда привезут вашу выставку, ваши художники сюда привезут выставку свою и покажут мастер-класс. И ну тут, ну тут здесь тож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ходят. 누구보다 이곳을 사랑하는 바이칼의 화가 세르게. 그의 예술 인생을 위해 한국의 예술가들도 모두 함께 축배를 듭니다. 아론 섬의 하루가 저물 무렵
전진경 작가가 마을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이칼의 밤이 어떤 모습일지 가늠해보기 위해서인데요. 혹시 그게 이런 식이냐고 디자인이. 예, 알렉산더. 아니, 아니, 그 알렉산더가 말했던 얘 이름이 있었잖아. 대답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외계인을 봤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수영씨 안녕. 안녕하세요. 설렘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나서는 길. 나 지금 좀 기대되고 있어.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선생님이? 네. 길 한가운데서 러시아 작가 일행을 마주했습니다. You don't 어,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며 나타샤가 꺼내놓은 것은 속야. 우와! 이거 우리... 기괴하면서도 재밌는 모양을 만들어보는 작가들. 이게 소 아닐걸? It is calm. That. Okay. 마이칼 신들의 조상이라는 소의 영혼이 어쩌면 어두운 밤을 지켜줄 수 있지 못할까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묵은 텐트를 치는 전진경 작가. одинокая смерть пролетела. 백야의 밤이 깊어지기 전 먼 길을 걸어 동료 작가들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작가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 이건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세요. 네. 아, 행복. 아, 행복. 아, 앞엔 안드레이라고. 다 좋은 말만 써 있어. 예준이야도 такой небольшой. Можно тут имя? А здесь пожелание. 아, 이쁘다. Что тут на радость? Любовь. Вечная любовь и всегда в тебя окружала красота. 영원히 사랑받고 사시라고. 내가 할 말. 매우 감사합니다. Ну,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в принципе, как бы она приехала имен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еребороть вот этот вот ночь, страх, темноту. И очень прекрасно, что она это выполнит и справляется.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전진경 작가가 텐트 주변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탄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 타지만 오래 타고 또 자꾸 나무를 가져오는 것도 수고스럽고 그래가지고 이게 속도는 잘 써보려고. 집중했어. 완전히 어둠에 휩싸인 호숫가. 이제 진짜 밤이 되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따가 새벽에 제가 어제 보니까 새벽 1시가 제일 깜깜한 시간이고 제일 무서운 시간은 2시부터 3시예요. 그리고 여기서 1시간만 버티면 4시부터는 여기가 백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살짝씩 미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 4시부터 비로소 편하게 잠을 잤다고. 나방이 막 날아다니는데 나방이 너무 반가운 거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이러면서 내공빨보단 나방이 더 세더라고요. 어두워질수록 순한 짐승처럼 예민해지는 감각. 작가는 어둠의 모습과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바이칼의 밤이 깊어갑니다. 초원 속에서 잠을 깬 아침.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 전진경 작가가 레지던스로 돌아옵니다. 오늘까지 잘 거예요? 오늘은 들어올 거야? 오늘 알람을 좀 잘 맞춰놓고 자면 한 7시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해줄게. 마지막으로 공포감 충만해서 어떨까. 그래. 너무 편하게 끝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보니까. 지금 편해졌어. 공포를 느낄 수 하지 마. 이렇게 건들지 마. 오늘은 조소희 작가가 그동안 진행해온 작품을 마무리하는 날. 러시아 작가들의 눈에는 붉은 실을 그물처럼 두른 모습이 낯설고 신기한 모양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간식까지 챙겨주는 스태프들. 떠들썩한 레지던스를 뒤로 하고 길을 나섭니다. 작가는 흙먼지 날리는 길을 수행을 하듯 묵묵히 걸어갑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시베리아의 여름. 벌판에는 잠시 몸을 피할 그늘 한 점도 없습니다. 두 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벌판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소나무. 작가는 나뭇가지에 붉은 실을 걸고 옷을 입히듯 뜨개질을 합니다. 이 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이 저한테는 시간이죠. 왜 이 나무를? 일단 여기 나무가 아무도 없는데 얘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게 되게 좀 외롭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풍성하지 않고 좀 앙상하고, 저기 이게 나갔고, 이게 그 내 모습 같고. 이것은 외롭고 약한 것을 향한 뜨거운 위로입니다. 박병래 작가는 바이칼을 배경으로 한 비디오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경인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어요. 주인공은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외계인. 회의를 통해 디자인에서부터 촬영 동선까지 세밀하게 계획 중인데요. 며칠간의 준비 끝에 첫 촬영에 나섭니다. 여기에 있는 뭐 제가 받은 느낌 그런 것과 잘 맞는 곳인 것 같아서 이제 좀 처음에는 뭐 계획이 없었지만 여기서 작업을 좀 해보려고 며칠 전에 구상을 해서 지금 거기 가는 중이에요. 일행이 도착한 곳은 분화구를 연상시키는 푸른 언덕. 태초의 시간이 화석처럼 정지된 이곳을 가상 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러시아 작가 안드레이도 스텝으로 참여해 작업을 도왔는데요. 그 바지를 좀 땡겨. 죽은 나뭇가지들의 색깔을 입히자 훌륭한 소품이 완성됐습니다. 이 나무가 이스트비앙카의 그 독특한 나무라는데 다 죽어서 이렇게 떨어진 잔가지들 주워서 컬러링을 다시 해서 주변에 흐트러뜨리면 이게 마치 비행 접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의 잔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이렇게 작가는 번쩍번쩍한 은박지 신발에 앙상하고 긴 팔을 가진 이상한 외계 생명체로 변신합니다. 은색도 괜찮다. 괜찮은데? 조악한 본장과 황량한 배경. 이 B급 SF 영화를 연상시키는 장치들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제가 이 섬에 와가지고 느꼈던 어떤 그 모티브, 그 외롭고 좀 뭔가를 계속 기다린다는 그런 느낌하고 그 상상력이 아주 충만한 이 섬의 어떤 모티브를 그 어떤 그 외계인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제 몸을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한번 여기서 뭔가 안착을 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메시지를 기다리다 스스로 길을 나서는 푸른 얼굴의 외계인.
2500만 년의 시간을 걸어가는 그의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고요. 여기를 이 모티브를 시작으로 완성된 이미지까지 서울에 돌아가서 좀 작업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레지던스에서의 마지막 저녁. 앞마당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곁에 두고 먹으니 그 맛이 더 특별한데요. 저녁에 초대된 세르게이가 과감하게 고추장을 곁들여 시도해봅니다. 난 많이 먹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니까. 맵지 아니냐고 물어봐. 루암냐 오스트라. 고맙습니다. 맛있어? 텐트로 돌아갈 시간. 뗄감을 안고 나서는 천진경에게 러시아 작가들이 응원을 보냅니다. 들판에서 보내는 세 번째 밤. 오늘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음날 물새떼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침이 밝았습니다. 텐트를 열고 나오자 눈앞에 펼쳐지는 바이칼 호수. 밤새 잠을 잘 잔 모습인데요. 잘 잤어. 어제 들어온 나방인데 이렇게 했어 얘가. 나방이 아니었나? 간밤의 흔적과 새롭게 맞이한 아침의 느낌을 기록하는 전진경 작가. 밤을 무사히 보내게 해준 바이칼의 땅에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은 내가 그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지금 약간 온기가 있어서 살짝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되게 큰 거인이다. 내 거인 배 위에다 지금 텐트를 쳤으니 그냥 거인이 이렇게 들숨 날숨 쉬듯이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 데 위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같이 이렇게 자리 잡고 누워있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봐. 수건과 세면도구를 챙겨들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바이칼 호수. 물이 필요할 때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차고 맑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비누 없는 세수를 합니다. 어쩌! 조금은 일상을 되찾은 듯한 모습.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대면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날과는 다르게 둘째 날을 이렇게 무사하게 잘 편안하게 밤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했고, 그리고 셋째 날이었던 어제는 조금 생각이 단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천만 가지 표정을 가진 바이칼. 이곳에서 그녀는 세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 그동안 조금씩 진행해왔던 공동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이칼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고, 그것들은 하나로 어울려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적도 전공도 다른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교감했던 시간들은 모두에게 귀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된다.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вот, которую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в принципе, как бы мы работаем в несколько друг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вот это удивило. Ну и расширился кругозор. Будем теперь знать, что вы делаете. Вы будете знать, что мы делаем. То есть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그 뿌듯함.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천상 작가구나. 이 환경이 주는 어떤 영감 같은 거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예술과 여행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죠. 가장 최초의 대지로 돌아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영감을 얻은 것. 그것이 이 여정에 남긴 값진 의미였습니다. 바이칼 자체가 그 기억의 하나의 그 상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섬이 그냥 기억을 온전하게 그냥 담고 있는 어떤 유기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어도 누구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어요. 작가라는 직업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았고 자유로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리스펙트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좀 됐어요.